안녕하십니까. 나는 백패커다의 오디언자입니다. 오늘은 스토브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 스토브는, 원래 EPI 가스라는 일본 메이커가 만든 스토브입니다. 제가 EPI 가스 스토브는 요게 이제 세 번째 스토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APSA3이고, 모델 넘버는 S10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에서 직접 직구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서 좀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원래 이 스토브의 가격은 일본 정가는 한 12,000엔 정도 하는데, 실제로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11,000엔에서 한 9,000엔 중반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배송비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원, 15만원 정도 나오는데, 구매 실패를 해서 국내 사이트에서 15만원, 16만원 정도. 정확한 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틀린 부분은 자막으로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을 했기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EPI 가스 일본 메이커입니다. 원래는 이 EPI 가스는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일본 회사로 1970년대인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유로 해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는 영국의 스토브 회사고, 스토브와 랜턴. 근데 두 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데, 메인은 스토브입니다. 스토브를 만드는 회사고, 지금은 일본 회사고, 제품 자체는 전량 일본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PSA 스토브, S1020, 1026이라고 말씀드렸네요. 1020입니다. S1020. 3,360kcal로 상당히 큰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일본 직구가 아니고 한국에 정식 수입된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입원 적혀 있어요. 수입원은 한얼 시스템 정찰가가 28만 9천 원이라고 나와있죠. 28만 9천 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18만 원이 좀안 되는 돈, 17만 원, 아마 이것저것 다 해서 17만 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브는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원래는 EPI 가스에서 1970년대에 알파인 스토브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개량을 해서 현재의 APSA3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만들었던 이 스토브의 원형은 제가 이쪽에다가 사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케이스, 이 API 케이스는 다 이런 식의 초록색 스토브 케이스를 제공합니다. 스토브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플라스틱이고, 이렇게 눌러지는 약간의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스토브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느낌은요, 상당히 묵직합니다. 네, 묵직해요. 제가 상상한 것보다 좀 묵직한 무게입니다. 이렇게 호스가 있죠. 호스가 있고, 근데 호스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호스식 스토브에 비해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요게 이제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가스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그니터 선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스토브를 이걸 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호스식 스토브라서 이쪽에서 밸브를 조절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그니터가 이쪽에 달려 있어요. 보통은 이그니터가 이그니터의 스위치가 이 버너의 헤드 밑으로 달려 있죠. 밑으로 달려 있는데 이 스토브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이제 스토브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스토브의 문제가 항상 이 스토브의 이그니터 점화기라 점화장치죠. 점화장치의 문제가 이 버튼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게 쐬면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그게 보통 이 밑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 밑에 이 스토브의 그 옛날 원형은 이그니터가 요 밑에 스위치가 요 밑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위에 이제 가열을 하면은 열이 올라갔다가 냄비 바닥을 반사를 해서 다시 열이 내려오죠. 복사열이라고 하죠. 그럼 요 밑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녹습니다. 스위치가 녹아서 짜부가 돼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음식을 올려놓고 있는데 한번 가열을 한 후에 한번 끓인 후에 다시 가열을 해야 될 경우 아직도 밑에 열기가 남아 밑에 전체가 뜨거워져 있는 상태죠. 그 상태나 또는 위에 냄비 같은 게 뜨거운 게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이 뜨거운 밑에 손을 대기가 싫어지죠. 무섭죠. 네, 그래서 이쪽에 가스 쪽에 달려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안전하게 점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쪽에 점화장치 스파크를 일으키는 점화장치가 이쪽에 있죠. 여기서 스파크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먼저 요놈을 열기 전에 한번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426g, 426g이 나옵니다. 426g. 426g이면은 백패킹용 스토브 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호스의 길이는 약 30cm. 이 초록색 부분만 약 30cm 정도가 나옵니다. 충분히 긴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호스도 뻣뻣하지 않고 이렇게 나긋나긋합니다. 이쪽이 쇠로 된 것들은 이쪽이 뻣뻣해가지고 가스를 끼우면 이렇게 들리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스토브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토브의 헤드의 직경은 약 5cm 정도가 되고요. 밑에 윈드스크린 바람막이의 직경은 약 한 9.5cm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가 이렇게 펴집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있죠? 홈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는데, 홈을 보시면은, 홈이 세 개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쪽도 두 개가 있어요. 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꽂아져 있는 부분도 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 있어요. 요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일 큰 사이즈로 정상적인 사이즈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16cm 정도가 나옵니다. 16cm 정도가 나옵니다. 직경은 그러니까 쿠커 받침대 직경이 16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가운데가 지금 뚫려 있죠. 이게 이제 조그만 것들은 놓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요 직경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빠지겠죠. 그래서 이 직경이 돼야 되는 게 여기에 물건을 걸쳐 놓기 위해서는 약한 그래도 최소한 9cm
9cm 정도. 9cm 정도는 돼야 받침대에 음식을 받칠 수, 냄비를 받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요거를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얘를 요렇게 하면은 직경이 줄어듭니다. 직경이 줄어들어요. 전체 직경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약 한, 아까 16 정도 됐죠? 14. 14 정도 될것 같습니다. 14, 15, 14나 15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제가 자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약간 비스듬하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작은 직경을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쿠커 받침대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자체는, 아까도 보긴 했는데, 땅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움직여요. 근데 땅바닥에 이렇게 닿아서 올려놓는 경우에는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써봐야, 내일 이제 백패킹을 가서 실제로 써볼 텐데, 써보면은 이 다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그니터가 이쪽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그니터의 전기 스위치가 이 가스 호스를 같이 타고 여기까지 쭉 와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해서 위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전기선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는데 설마 그렇게 만들진 않았겠죠? 뭐 사용해 보면 알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소가스를 끼울 수 있게끔 구멍이 나 있고요. 여기는 가스가 새지 않도록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착감 좋습니다. 요거를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나사 돌리는 것 같은 방향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이고 이쪽으로 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조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좀, 이 쿠커 받침대가 좀 느낌이 이렇게 딱 타닥 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밸브를 열고 불을 살짝 꺼보도록 할까요? 일단 켜놓고 꺼보겠습니다. 밸브를 열고 이쪽에서 스위치를 이렇게. 그러면은 불을 끄고 화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좀 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약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 제일 약불이죠. 이 정도까지 미세하게 조절을 해서 중불, 가장 센 불, 가장 센 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센 불입니다. 끝까지 다 돌렸어요. 그 이따가 이제 불을 끄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EPR 가스 버너의 그 헤드의 특징은, 그 헤드에 바깥쪽으로 망사가 있어서, 안쪽으로, 헤드 안쪽으로, 구멍 안쪽으로 망사가 있어서, 이 가스의 화염 자체가 이 구멍에서 리프팅이라고 하죠? 리프팅 되는 거를 최대한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면은 이 불이 살짝 그 가스 화구의 구멍에 살짝 뜨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 버너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사용해보면 더 자세하게 알겠죠? 불이 아주 이쁘게 올라옵니다.
그럼 불을 켜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껐습니다. 꺾고 보시면은 화구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쪽에 망사가 있어요. 망사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헤드에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안쪽으로 망사가 있고 철망이죠, 철망. 철망이 있고 그 위로 번외 구멍이 있기 때문에 불꽃이 이 화구에서 살짝 뜨는 리프팅 현상을 억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부분 동그랗게 나와 있는 U자 모양의 동파이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가스가 올라오겠죠. 이쪽에서 가스가 이렇게 가스관을 타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보시면 올라와서 그쵸? 이쪽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렇게 타고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서 다시 이 가스관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위로 한번 올라와서 버너 쪽을 버너 헤드 쪽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죠. 다시 내려가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위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액출이라는 건 이제 그 겨울이죠. 겨울에 가스통을 뒤집어 놓는 걸 말하죠. 이렇게 액출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가스가 액체 가스가 기화가 돼서 번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화된 가스가 타는 건데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액화 가스가 액체가 된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액체가 된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바로 그 액체에 불을 붙이기, 액체화된 가스에 불을 붙일 경우에는 불이 이렇게 춤을 춘다고 그러죠? 퍽퍽퍽퍽퍽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너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그 액체화된 가스를 한번 위로 올려서 겨울에 이렇게 뒤집어 놨을 경우 얘기입니다. 위에서 한번 데펴가지고 이쪽에서 액체화된 가스를 한번 데펴서 이 파이프로, 데펴서 기체화 시켜서 다시 가스 버너에, 스톱에 넣어주는 그런 액출을 지원하는 스토버들. EPI 가스 중에서, EPI 가스 버너 중에서 액출을 지원하는 스토버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스토버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액출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브를 켜고 가스통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액체화된 가스가 들어가겠죠? 네. 퍽퍽퍽퍽 하는 게 없죠? 이 가스관에서, 이쪽의 가스관에서 이쪽에서 데펴주는 겁니다. 이 가스관, 여기서 데펴주는 겁니다. 데펴줘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버너는 액출을 지원한다. 액출을 지원하는 가스 버너가 돼서 공개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추우면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한다 라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뭐 간단하게 일단 개봉기를 한번 해봤고요. 개봉을 해서 한번 간단하게 불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실전 백패킹에 가지고 가서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사용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